제가 영화를 좀 깐깐하게 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. 어쨌거나 뭐 SF 영화라 하더라도 뭐 일종의 개연성?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,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캡틴 마블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인피니티 스톤을 이제 캡틴 마블이 흡수를 해서 그 능력으로 날아다닌다. 뭐 이런 거는 영화 끝난 다음에 알았고요. 사실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왜 날아다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. 이 마블과 쌍벽을 이루는 DC 같은 경우에 슈퍼맨이 대표적으로 날아다니는 그쵸. 히어로지 않습니까? 슈퍼맨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행성에서 날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지구로 오면서 지구의 중력이 가볍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날아다니는 게 가능했고요.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과학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고, 헐크는 사실 나르지는 못합니다. 높이 점프를 할 뿐이죠.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그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설명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웠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캡틴 마블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.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우주선 자체를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맨몸으로 부수거든요. 영화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던데요.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. 그 주인공에 대적하는 이제 악당들이 있는데 악당을 물리치면서 손오공이 너무 세져서 나중에는 작가조차 스토리에서 이제 손을 놔버렸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. 마블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마블 팬으로서 정말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.